네, 편안한 밤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한동안 북크리에이터와 ASMR 컨텐츠가 유튜브 정책이 강화되면서 이슈가 있었고 저 또한 채널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그 장마 같던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은 영상을 리뉴얼하며 복구를 했어요. 전부 여러분들 덕분에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굿나잇 스토리는 잠자고 싶은 코끼리, 잠자고 싶은 토끼, 달러구트 꿈 백화점을 엮어봤습니다. 재녹음한 거는 아니고요. 새로 녹음하려니 예전 느낌을 좋아해 주셨던 분들이 많아서 조심스럽더라고요. 네, 소리에 집중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 자요. 이 이야기는 엘렌이라는 코끼리의 이야기란다. 엘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친절하고 제일 용감한 코끼리야. 엘렌이 너랑 친구가 돼서 새로운 것을 잔뜩 알려주고 싶대. 엘렌은 지금 졸린가 봐. 엘렌은 너와 함께 잠자리로 가고 싶어해. 그 잠자리는 마법의 숲 반대쪽에 있어. 그곳에서 엘렌은 밤새 깊은 잠을 잘 거야. 엘렌은 너와 나이가 같아. 엘렌은 너처럼 신나게 노는 걸 좋아해. 혼자서 노는 것도 좋아하고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도 좋아해. 엘렌이 신나게 놀다 보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갑자기 자야 할 시간이 될 때도 있어. 그래, 맞아. 여러 가지로 너랑 참 많이 닮았어. 그렇지? 그래서 말인데 이 이야기로 엘렌이 잠이 들면 너도 쉽게 잠들 수 있다는 거야. 엄마, 졸려요. 잠자고 싶어요. 엘렌이 엄마 코끼리에게 말했어. 그럼 이제 잠을 자러 가야겠구나. 엄마 코끼리가 말했어. 잠이 드는 마법의 숲으로 친구들을 함께 데려가면 어떨까? 그리고 함께 꿈나라로 가는 거야. 마법의 숲에 들어간 아이는 금방 잠이 든단다. 정말 멋지고 안전한 곳이야. 네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빨리 잠이 들까? 지금일까? 아니면 조금 더 있어야 할까? 엄마 코끼리는 엘렌에게 말해줬어. 내 옆에 잠들게 하는 물건들이 많이 있네. 봐. 네가 잠들 수 있는 것들을 마음껏 고를 수 있어. 엘렌은 엄마 코끼리에게 물었어. 엄마는 잠을 자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항상 엄마를 잠들게 한단다. 엄마 주변의 소리들과 이야기들, 그리고 엄마가 상상하는 것들 모두 말이야. 엄마는 베개를 머리에 베고 누워서는 이렇게 말해. 편히 쉬자.
라고 말이야. 이불로 나를 감싸 안으면 기분이 참 좋단다. 이게 엄마가 제일 졸릴 때야. 바로 지금. 지금처럼 말이야. 너와 코끼리 엘레는 이제 함께 모험의 세계로 떠날 거야. 그 모험은 네가 잠들 수 있게 해줄 거야. 언덕 위에서 엄마 코끼리가 손을 흔들며 졸린 목소리로 말했어. 잘 자라, 사랑스런 아이야. 아침에 만나자. 푹 자고 나서 말이야. 엘렌이 너에게 말했어. 날 따라와. 내가 늘 푹 잠드는 곳을 가르쳐 줄게. 자고 싶으면 언제든지 자도 돼. 이 이야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괜찮아. 엄마가 그러는데 나는 엄청나게 빨리 잠이 와서 꾸벅꾸벅 졸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난대. 엘렌이 계속 말했어. 어서 나랑 마법처럼 잠이 오는 숲으로 가보자. 내 등에 타고 가도 좋아. 그러면 너는 편안해지면서 안전하다고 느낄 거야. 그러면 걱정 없이 저절로 잠이 들도록 도와줘. 난 잠드는 게 좋아. 이불을 덮고 자는 것도 좋고 마법의 숲에서 자는 것도 좋아. 바로 지금 말이야. 어떤 곳에서든 항상 잠들고 싶어져서 그곳을 떠오를 때마다 난 잠이 와. 엘렌이 하품을 하네. 숲속에 오자마자 엘렌이 부드럽게 속삭였어. 이 숲에는 친절한 내 동물 친구들이 참 많아. 저쪽에 있는 친구는 졸음이라는 두더지인데 엄마 아빠하고 함께 살아. 두더지 졸음이가 눈을 감은 채 집에서 머리를 내밀었어. 쉬, 이제 조용히 하고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야. 나는 이제 푹 잠이 들 거야. 우리 엄마, 아빠가 말했어. 아이들은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조용히 있어야 한다고 말이야. 그래야 주변의 모든 것들이 아무 신경 안 쓰인대. 그렇게 해서 가만히 누워있으면 잠들 수 있다고 했어. 네가 이제 잘 시간이라고 느꼈다면 지금 바로 잠들면 되는 것처럼 말이야. 두더지 졸음이는 계속 말했어. 가끔 난 이야기를 열심히 듣지 않고 딴짓을 하는 척할 때가 있어. 그러면 더 몸에 힘이 빠지면서 졸음이 몰려와. 두더지 졸음이는 그렇게 말하고 집 속으로 들어가서는 잠이 들었어. 지금 말이야. 이제
두더지 졸음이와 두더지 가죽은 모두 잠이 들었어. 이번에는 우리가 마법의 숲의 도움을 받고 곧 잠이 들 차례야. 엘렌이 그렇게 말하면서 하품을 했어. 마법의 숲에서는 친절한 바람이 나무들 사이를 살랑거리면서 잘 자? 라고 속삭여. 왠지 기분이 좋아졌어. 계속 걸어가자 오래된 계단이 보이기 시작했어. 엘렌이 저건 졸려졸려 계단이야 라고 알려줬어. 이 계단을 내려가는 아이는 바로 지금 잠이 몰려오면서 기분 좋게 눕고 싶어진대. 내려가 봐.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이 계단에는 5층이 있어. 우리가 하나씩 내려갈 때마다 너는 점점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편안해질 거야. 자, 한 걸음 내려가 봐. 하나. 와, 진짜 멋진 계단이다. 너는 혼잣말을 했어. 머릿속에 있던 딴 생각이 어딘가로 사라지면서 점점 이야기에 빨려 들어가. 둘, 기분 좋게 나른해지면서 머리와 몸이 좀 더 편안해져. 이제 금방이야. 셋, 봐. 편안해지는 게 느껴지지? 네. 잠이 오고 나른해져. 눈이 자꾸 감기려고 해. 다섯. 아까보다 훨씬 잠이 와. 엘렌과 너는 기분이 무척 좋아. 자, 도착했어. 이젠 정말 잠이 오려 해. 이젠 자도 좋아. 잠시 뒤 졸린 달팽이를 다시 만났어. 여전히 등 위에 집을 이고 있었지. 졸린 달팽이는 아까 만났을 때 이후로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 정말 느릿하구나. 지금 쉽게 잠자겠는걸? 로저는 생각했어. 졸린 달팽이는 자고 있어서 로저가 지나갈 때 거의 알아채지 못했어. 너도 곧 잠이 들겠구나. 그렇지? 졸린 달팽이가 말했어. 맞아요. 저는 너무 피곤해요. 지금 오로지 하고 싶은 건 지금 눈을 감는 거예요. 잠이 올 것 같아요. 로저가 대답했어. 점점 더
깊이 잠이 들게 눈을 감고 잠드는 거야. 로저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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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해서 발을 옮기기도 힘들었어. 하지만 로저와 너는 계속 집으로 향하면서 지금 깊게 잠들려는 중이야. 계속해서 점점 더 피곤해져. 점점 더 피곤해. 곧 집에 도착하면 너무 피곤해서 더 이상 눈을 뜨고 있지 못할 것 같아. 로저는 혼잣말을 했어. 계속 눈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지금 눈이 감겨. 눈꺼풀은 돌처럼 무겁고 아주 무거워. 로저의 집이 보였어. 드디어 다 왔다. 지금 두 배로 피곤해진 로저는 생각했어. 우리 둘 다 잠들어서 밤새 푹 자게 될 거야. 로저는 물 앞에 갔지만 너무 피곤해서 열 수가 없었어. 우리가 얼마나 피곤한지 알겠어. 로저는 이렇게 생각하며 하품을 했어. 집안에서는 언니 오빠들과 아빠 토끼가 침대에 누워서 깊은 잠에 들어 있었어. 로저는 자려고 침대로 천천히 걸어갔어. 지금 너무 너무 힘들어. 침대 안에서 로저는 하품 아저씨의 말을 떠올렸어. 너희는 앞으로 매일 밤 더 빨리 잠들고 더 푹 자게 될 거야. 그래, 앞으로 더 빨리 잠들 수 있을 거야. 다행이다. 로저는 너에게 말하고 잘 자라고 눈을 감겨주었어. 지금 로저가 잠이 들 때 로저처럼 너도 잠이 들 시간이야. 로저도 잠들었으니까 너도 잠들 수 있어. 지금 말이야. 잘 자렴. 잘 자. 세 번째 제자의 유서 깊은 가게. 습기를 잔뜩 먹어 붕뜬 단발머리, 편안한 티셔츠 차림의 베니는 단골 카페의 2층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바로 오늘 아침 꿈 백화점으로부터 서류 심사를 통과했으니 다음 주에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참이었다. 페니는 면접 때 나올 질문에 대비해 옆골목의 서점에서
인터뷰 요령에 관한 책부터 관련 문제집까지 싹 쓸어와서 닥치는 대로 보고 있었다. 하지만 조금 전부터는 도통 집중할 수가 없었다.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이 테이블 밑으로 발을 까딱까딱 대며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가 신고 있는 수면 양말이 어찌나 오색 찬란한지 발을 까딱일 때마다 정신이 사나워졌기 때문이다. 도톰한 침실용 가운을 입고 있는 그 남자는 눈을 지그시 감고 차를 홀짝거리고 있었다. 그가 찻잔을 후후 불 때마다 상쾌한 숨내음이 페니 쪽으로 불어왔다. 그는 아마도 피로회복에 좋은 특제 허브티를 마시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아, 아주 맛있는 차. 따뜻. 리필? 얼마? 남자는 잠꼬대처럼 몇 마디를 중얼거리더니 입맛을 쩝쩝 다시며 다시 발을 까딱댔다. 페니는 그의 수면 양말이 보이지 않도록 의자를 돌려 앉았다. 가게에는 그 남자 손님 외에도 잠옷차림의 손님들이 꽤 있었다. 1층으로 통하는 계단 옆에 앉은 여자는 대여용 수면 가운을 입고 목덜미를 벅벅 긁고 있었다. 그녀는 갑갑한지 이따금 몸을 버둥거렸다. 페니가 사는 이 도시는 먼 옛날부터 사람들에게 수면에 관련된 상품을 판매하면서 발달해왔다. 그리고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대도시로 성장했다. 시민들은 잠옷차림의 외부 손님들과 섞여 지내는 데 익숙했고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페니도 마찬가지였다. 페니는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다. 쓰디쓴 커피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감과 동시에 어수선하던 주변 소음이 잦아들고 주위 공기가 차분하게 몸을 감싸는 느낌이 들었다. 추가 요금을 내고 진정 시럽을 두 스푼 더 넣어달라고 주문한 것도 현명한 선택이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펼쳐놓은 문제지를 몸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리고 방금까지 정답을 고민하던 문제를 다시 읽기 시작했다. 다음 중 1990년도 올해의 꿈 시상식에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그랑프리를 수상한 꿈과 그 제작자로 오른 것을 고르시오. A. 퀵슬럼버.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범고래가 되는 꿈. B. 야스누즈 오트라. 부모님으로 일주일간 살아보는 꿈. C. 와와 슬립랜드. 우주를 유영하며 지구를 바라보는 꿈. D. 도제. 역사 속 인물과 티타임을 가지는 꿈. E. 아가넵 코코. 난임 부부의 새 쌍둥이 태몽. 페니는 볼펜 뒷꼭지를 잘근잘근 씹으며 고민에 빠졌다. 1990년도라면 꽤나 옛날이다. 킥슬 넘버나 와와 슬림랜드처럼 젊은 꿈 제작자는 정답이 아닐 것이다. 페니는 볼펜으로 두 개의 보기를 쭉쭉 그었다. 그렇다면 야스누즈 오트라가 만든 부모님으로 일주일간 살아보는 꿈은 어떨까? 페니의 기억이 맞는다면 그건 비교적 최근에 나온 작품이었다. 야스누즈 오트라의 꿈은 출시 전부터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는 편인데 더 이상 말 안 듣는 자녀에게 입 아프게 잔소리하지 마세요. 그냥 꿈에서 일주일간 부모님으로 살아보게 하세요. 라고 발랄하게 외치던 광고 모델의 모습이 똑똑히 머릿속에 남아있었던 것이다. 페니는 나머지 두 가지 보기 중에 끝까지 답을 고민하다가 이 아가넵 코코, 난임 부부의 새 쌍둥이 태몽을 정답으로 체크했다. 그러고는 커피를 다시 한 모금 마시려고 손을 뻗었다. 그때
털이 복슬복슬한 동물의 앞발이 문제지 위에 턱하니 얹어졌다. 페니는 깜짝 놀라 하마터면 손등으로 커피잔을 칠 뻔했다. 히히, 아니지. 이 문제의 정답은 A야. 커다란 앞발의 주인은 인사도 없이 말을 이어나갔다. 1999년도는 킥슬 넘버의 데뷔 연도이자 데뷔하자마자 그랑프리를 수상한 기념비적인 애거든. 히히, 난 그때 꼬박 6개월 동안 돈을 모아서 그의 꿈을 샀었어. 아, 내 평생 그렇게 생생한 꿈은 처음이었지. 히히, 물을 가르는 지느러미의 감초, 일렁이는 바닷속 풍경까지. 아, 꿈에서 깼을 땐 범고래로 태어나지 못한 것이 얼마나 억울하던지. 페니, 킥슬럼버는 천재야. 그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알아? 겨우 13살이었어. 앞발의 주인은 마치 자기 잃은 것처럼 자랑스럽게 말했다. 아쌈, 너였구나. 난 또 누구라고. 페니는 손을 뻗어 커피잔을 멀리 치워버렸다. 그런데 내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알았어? 아까 네가 서점에서 책을 왕창 사서 나가는 걸 봤거든. 여기서 이러고 있을 줄 알았지. 넌 집에서는 공부 안 하잖아. 아쌈은 페니가 테이블 위에 쌓아놓은 책더미를 살폈다. 면접 준비하는 거야? 그건 또 어떻게 알았어? 아, 나도 오늘 아침에 연락 받았는데. 이 골목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우리 녹틸 루카들이 모르는 건 하나도 없지. 아쌈은 이 골목에서 일하는 녹틸 루카 중 하나였다. 녹틸 루카들은 잠든 손님들이 옷을 훌렁훌렁 벗고 다니지 않도록 항상 100벌이 넘는 수면용 가운을 짊어지고 손님들을 쫓아다니며 옷을 입히는 일을 했다. 그들은 몸에 비해 커다란 앞발과 옷을 여러 벌 걸고 다니기에 알맞은 기다란 발톱, 푸근한 생김새 때문에 이 일을 하기에 제격이었다. 정작 그들은 무성하게 자란 털들 덕분에 옷을 입을 필요가 없다는 점이 아이러니하긴 했지만 페니는 벌거벗은 손님들도 잘 차려입은 사람보다는 똑같이 벌거벗고 다니는 털복숭이 동물들에게서 가운을 건네받는 편이 덜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다. 히히, 앉아도 되지? 오늘 많이 돌아다녔더니 발이 아파서 말이야. 페니가 대답하기도 전에 아쌈은 맞은편 의자에 털썩 앉았다. 아쌈의 풍성한 꼬리가 뻥 뚫린 의자 등받이 뒤로 살랑거렸다. 아, 문제가 너무 어려워. 페니는 틀린 문제를 다시 확인했다. 아쌈, 넌 대체 몇 살이길래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거야? 녹틸 루카한테 나이를 물어보는 건 실례야. 히히. 아쌈이 새추럼하게 말했다. 나도 왕년에 상점 쪽에 취직하려고 공부를 꽤 했었거든. 이쪽 일이 적성에 더 맞는 것 같아서 그만뒀지만 말이야. 아쌈이 어깨에 둘러맨 수면용 가운드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어쨌거나 덜렁이 페니가 달르구트의 꿈 백화점에 면접을 보러 간다니. 오래 살고 볼 일이야. 히히. 아, 전생에 쌓은 덕이 이제야 빛을 발하려나 봐. 페니는 진심으로 서류 심사를 통과한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했다. 달러구트의 꿈 백화점은 젊은이들에게 아주 인기가 좋은 일자리였다. 높은 수준의 연봉, 이 도시의 랜드마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화려하고 고풍스러운 건물, 각종 인센티브 제도, 기념일에는 고가의 꿈을 무료로 제공하는 세심한 직원 복지까지. 일자리로서의 장점이 셀 수 없이 많았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달러구트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영광보다는 못했다. 이곳 사람들은 모두 달러구트의 혈통과 그의 먼 조상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 가문의 존재야말로 이 도시의 기원이기도 했다.
그와 함께 일하는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페니는 마음이 벅차올라 몸이 커다랗게 부풀어 오르는 것만 같았다. 나 제발 합격했으면 좋겠어. 페니가 두 손을 꽉 맞잡았다. 헤헤, 그런데 면접 준비는 이런 책으로만 하고 있는 거야? 아쌈은 페니가 풀고 있던 문제지를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다시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일단 외울 수 있는 건 다 외워둬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전설의 꿈 제작자 5명에 관해 이야기해보라던가,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이 팔린 꿈은 어떤 것인지, 또 시간대별로 어떤 손님들이 오는지 물어볼지도 몰라. 내가 일하기로 지원한 시간대에는 서호주 그리고 아시아에서 오는 손님들이 많대. 난 시차나 날짜 변경선에 대해서도 공부했어. 넌 왜 손님들이 24시간 온종일 끊임없이 우리 도시를 방문하는지에 대해 알고 있니? 설명해줄까? 페니는 의욕에 가득 차서 금방이라도 일장 연설을 쏟아낼 참이었다. 하지만 아쌈은 극구 사양하며 고개를 저었다. 달러구트는 그런 시시한 건 묻지 않을 거야. 그런 건 지나가는 중학생들도 알아. 페니가 시무룩해지자 아쌈이 앞발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걱정 마, 페니. 난 오며 가며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 이래봬도 내가 꽤 마당빨이거든. 이 골목에서 일한 지가 벌써 10수년째니까 말이야. 아쌈은 페니가 또다시 나이를 캐묻기 전에 재빨리 말을 이어나갔다. 달러구트는 꿈에 대해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나누는 걸 좋아한대. 나도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정답이 뚜렷한 질문을 하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말인데, 사실 이걸 전해주려고 봤어. 히히. 아쌈은 어깨 위에 둘러매고 있던 대여용 수면 가운을 바닥에 몽땅 내려놓고 뭔가를 찾기 시작했다. 산더미 같은 가운을 헤집자 작은 보따리가 튀어나왔다. 아쌈이 보따리를 풀자 이번에는 수면 양말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이건 아니야. 이건 수족 냉증이 있는 손님들한테 신겨주려고 가지고 다니는 거고. 옳지. 그래, 여기 있다. 아쌈은 보따리 안에서 손바닥만한 얇은 책자를 꺼내들었다. 담청색의 두툼한 책 표지에는 금박으로 고급스럽게 장식된 제목이 쓰여 있었다. 시간의 신과 새 제자 이야기. 와, 이 책 정말 오랜만이다. 페니는 단번에 그 책을 알아볼 수 있었다. 페니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자랐다면 누구나 그랬을 것이다. 그건 이 도시의 어린아이들에게는 필수 권장 도서쯤 되는 유명한 책이었다. 어쩌면 달러구트는 이 이야기와 관련된 질문을 할지도 몰라. 이야기에 대한 감상과 네 생각을 물을지도 모르지. 어릴 때 읽고 다시 읽은 적이 없다면 한번 꼼꼼히 읽어봐. 무엇보다 달러구트한테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잖아. 아쌈은 페니 쪽으로 당겨 앉으며 얼굴을 바싹 가까이 댔다. 쉿! 이건 비밀인데 꿈 백화점에 일하는 직원들은 모두 달러구트로부터 이 책을 한 권씩 선물 받았대. 히히. 그게 정말이야? 페니는 냉큼 아쌈에게서 책을 받아들었다. 정말이고 말고, 직원들에게 책을 선물할 정도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할... 이만 일하러 가야겠어. 페니를 보던 아쌈의 시선이 등 뒤에 테라스 쪽 창밖으로 옮겨갔다. 방금 팬티만 입고 자는 사람이 돌아다니는 걸 본 것 같아. 아쌈이 밤새 코를 실룩거렸다. 아쌈은 부랴부랴 널브러진 수면 가운을 챙겼다. 페니는 수면 양말을 보따리에 다시 집어넣는 걸 도왔다. 그럼 면접 잘 보고 꼭 후기 들려줘, 페니. 헤헤.
아쌈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중에도 눈을 떼지 못하고 계속해서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래도 오늘은 팬티라도 입은 것 같아서 다행이네. 그가 중얼거렸다. 고마워, 아쌈. 아쌈은 별 말씀을 하고 말하듯 꼬리를 좌우로 둥글게 휘젓고는 이내 아래층으로 사라졌다. 페니는 아쌈이 남기고 간 책을 어루만졌다. 아쌈의 말은 일리가 있었다. 왜 이 책을 읽어볼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이 이야기 속에는 이 넓은 상점가의 시작, 이 도시의 탄생, 그리고 달르구트와 꿈백화점의 기원이 담겨 있다. 달르구트가 만약 역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라면 아주 높은 확률로 해답은 이 책 속에 있을 것이다. 페니는 오답투성이 문제지를 미련없이 접어서 가방 안에 넣어버렸다. 그리고 남은 커피를 몽땅 들이켰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아쌈이 준 책을 펼쳐들었다. 시간의 신과 세 제자 이야기. 아주 먼 옛날 사람들의 시간을 다스리는 시간의 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느긋하게 점심을 먹던 시간의 신은 문득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의 신은 자신의 세 제자를 불러 모아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씩씩하고 당돌한 첫째 제자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마음 여린 둘째는 스승과의 옛 기억을 떠올리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말없이 스승의 다음 말이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셋째 제자여, 늘 신중하고 생각이 깊은 너에게 묻겠다. 시간을 셋으로 나누어 다스린다면 너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중 어느 조각을 가져가겠느냐? 시간의 신이 묻자 셋째는 잠시 고민하더니 첫째와 둘째가 선택하고 남은 것을 가져가겠노라 말했습니다. 지켜보던 당돌한 첫째는 기회를 놓칠세라 자신이 미래를 가져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미래를 다스리기 위해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재빨리 미래를 움켜쥐는 것이 가장 근사한 일이라고 늘 생각해왔습니다. 시간의 신은 첫째에게 미래를 건네주었고 과거를 쉽게 잊어버리는 능력을 함께 주었습니다. 그러자 둘째도 조심스럽게 자신이 과거를 가져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제자는 지나간 기억들과 함께라면 아쉬움도 허무함도 없이 영원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의 신은 둘째에게 과거를 건네주며 무엇이든 오래 추억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었습니다. 이제 시간의 신은 과거와 미래에 비해 덕없이 작고 날카로운 현재의 조각을 손에 쥐고 셋째에게 물었습니다. 찰나의 현재를 잘 다스려 주겠느냐? 그러자 셋째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현재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십시오. 시간의 신은 의아했습니다. 너는 나에게 가르침을 받는 동안 어떤 시간도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단 말이냐? 스승이 다소 실망한 투로 묻자 그제야 셋째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사랑한 시간은 모두가 잠든 시간입니다. 잠들어 있는 동안에는 과거에 대한 미련도 없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복했던 과거를 추억하는 사람이 굳이 잠들었던 시간까지 포함하여 떠올리지 않고 거창한 미래를 기약하는 사람이 잠들 시간을 고대하지 않으며 하물며 잠들어 있는 사람이 자신의 현재가 깊이 잠들어 있음을 채 깨닫지 못하는데
부족한 제가 어찌 이 딱한 시간을 다스려 보겠다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를 들은 첫째 제자는 내심 그를 비웃었고 둘째 제자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들은 잠든 시간을 쓸모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의 신은 기꺼이 셋째 제자에게 잠든 시간을 주겠노라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의 시간에서 잠들었던 시간과 잠들 시간을 조각내어 셋째에게 주어도 되겠느냐? 신이 묻자 첫째와 둘째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윽고 세 제자는 각자의 시간을 받아들고 흩어졌습니다. 처음에 미래와 과거를 받은 첫째와 둘째는 신이 주신 능력에 아주 만족했습니다. 미래에 몰두하는 첫째 제자와 그의 추종자들은 여태까지의 시시한 일들은 모두 잊고 고향을 떠나 더 넓은 땅에 터를 잡고 새로운 미래를 도모하려는 계획에 들떠 있었습니다. 과거를 소중히 여기는 둘째와 그의 추종자들도 퍽 기뻤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젊고 고운 얼굴과 함께 나눈 정다운 일들을 두고두고 기억할 수 있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째가 미래만 생각하느라 몽땅 잊어버린 과거의 기억들은 그 양이 어찌나 많았던지 그들이 사는 땅에 안개처럼 켜켜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빽빽한 안개 속에서 친구와 가족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추억이 사라지자 그들은 무엇을 위해 미래를 꿈꿔왔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먼 미래는커녕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 쪽 상황도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좋았던 기억에만 갇혀 세월의 흐름과 예정된 이별 그리고 서로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마음 여린 그들의 눈물이 쉴 새 없이 땅 밑으로 흘러 커다란 동굴을 만들어냈고 심약한 그들은 동굴 속에 꼭꼭 숨어버렸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시간의 신은 모두가 잠들기를 조용히 기다렸다가 달빛을 등지고 그들의 침실에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시간의 신은 날카로운 현재의 조각을 품에서 꺼내 단단히 쥐고 잠든 그들의 머리맡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댕강 잘라냈습니다. 그리고는 한 손에는 잘라낸 그림자를 한 손에는 빈 병을 들고 캄캄한 밖으로 나왔습니다. 신은 가장 먼저 첫 번째 제자와 그 추종자들이 버린 안개처럼 뿌연 기억을 빈 병에 가득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제자와 그 추종자들이 흘린 눈물을 주워서 품 안에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도 몰래 세 번째 제자를 찾아갔습니다. 이밤중에 어쩐 일이십니까, 스승님? 시간의 신은 말없이 셋째 제자의 탁자에 가지고 온 물건들을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잠든 그림자와 잊어버린 기억이 담긴 병, 그리고 동그란 눈물을 스승의 의중을 어렴풋이 짐작한 셋째가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이것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까? 신은 대답 대신 고운이 잠든 채 축 처져 있는 그림자를 손가락으로 집어 기억이 담긴 병 안에 쏙 집어넣었습니다. 그림자가 병 속에서 우왕좌왕하며 감은 눈을 뜨려고 애를 쓰자 이번에는 눈물을 병 속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눈물이 그림자의 눈이 되어 맺히더니 그림자가 반짝 눈을 뜨고 병 안의 기억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간의 신은 그림자와 기억이 담긴 병을 셋째에게 건네면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 그들의 그림자가 대신 깨어 있도록 해주어라. 지혜로운 셋째였지만 스승의 말을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도 생각하고 느끼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이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림자가 밤새 대신 경험한 모든 것들에 대한 기억은 둘째처럼 연약한 이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리고 첫째처럼 경솔한 이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은 이튿날 아침이면 다시 떠올릴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이야기를 마친 시간의 신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비로소 끝나감을 느꼈습니다. 옅어져가는 그의 스승을 바라보며 셋째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가르침을 더 주십시오, 스승님. 이 모든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도록 가르쳐야 합니까? 저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시간의 신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을 이해할 필요는 없다. 잘 모르는 편이 오히려 낫다. 그들 스스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름이라도 붙여주십시오. 기적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아니면 허상입니까? 셋째는 간절하게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꿈. 꿈이라고 부르거라. 그들은 이제 너로 하여금 매일 밤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마침내 시간의 신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책장을 덮은 페니는 묘한 기분에 휩싸였다. 이야기는 어릴 적 처음 읽었을 때처럼 낯설고 터무니없게 느껴졌다. 마치 동화 속 이야기 같았다. 하지만 이 세상이 믿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던가. 세상에 없다가도 태어나고 조금 전까지 존재하다가도 죽음을 맞는 삶의 흐름을 결국은 받아들이게 되듯 이 도시에 사는 모두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실제로 매일 밤 꿈을 꾸는 우리들 모두 먼 옛날 세 번째 제자가 세운 꿈 백화점 그리고 대대로 그의 가게를 물려받은 후손들과 지금의 달러구트까지 이 모든 것들이 살아있는 증거였던 것이다. 페니는 새삼 달러구트가 범접할 수 없는 신화적 인물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며칠 뒤에 면접에서 그런 달러구트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는 생각에 설렘 반, 긴장 반으로 아랫배가 싸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몸을 가늘게 떨었다. 오늘은 이만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았다. 책들을 잔뜩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잠들 때까지 아싸미 준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그리고 면접 당일까지 며칠 동안 읽고 또 읽었다. 이야기를 통째로 외울 때까지. 어느덧 달러구트와 약속한 면접 날이 다가왔다. 일찌감치 사거리의 꿈 백화점에 도착한 페니는 1층 로비에서 달러구트의 사무실을 찾아 두리번 거리고 있었다. 목 늘어난 티셔츠와 헐렁한 반바지를 잠옷으로 입은 사람들. 녹틸 루카에게서 받은 대여용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로비에 마련된 상품 진열 코너를 돌아다니며 꿈 상품을 구경하고 있었다. 킥슬럼버의 신상품이군. 갈라파고스의 코끼리 거북이가 되는 꿈이라 어디 보자. 까탈스러운 평론가들이 별점을 4.9점이나 줬군. 등껍질 안팎의 시면의 스펙터클함이라니 역시나 평론가들 한줌 평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니까. 별무늬가 잔뜩 박힌 수면 바지를 입은 손님이 베스트 신상품 코너에서 꿈 상자를 들고 고심하고 있었다. 페니는 10분 안에 1층 어딘가에 있을
달러구트의 사무실로 곧장 가야 했는데 아무리 봐도 오너의 사무실로 쓰일 법한 고급스러운 공간이 눈에 띄지 않았다. 페니는 직원에게 물어보려고 했으나 프런트 데스크를 지키는 중년 여자 직원은 쉴 새 없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있었다. 리넨 치마를 들은 다른 직원들도 어찌나 바쁜지 페니 쪽으로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아, 엄마, 나 망한 것 같아. 아니, 손뚱딴지 같은 질문들 뿐이었어. 난 최근 5년간의 꿈 트렌드와 업계 현황을 꼼꼼히 분석해왔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묻지 않으셨어. 격앙된 목소리와 전화통화를 하며 지나가는 여자와 맞닥뜨린 것은 바로 그때였다. 먼저 면접을 보고 나온 지원자임이 틀림없었다. 페니는 최대한 입모양을 크게 뻐끔거리며 필사적으로 여자에게 물었다. 저 사무실이 어디예요? 여자는 무뚝뚝하게 손가락으로 휙 위쪽을 가리키더니 쌩하고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다. 여자가 가리킨 쪽에는 2층으로 올라가는 나무 계단이 있었다. 자세히 보니 계단 오른편에 반쯤 열려있는 나무 문짝에 면접 장소라고 적힌 종이가 달랑거리며 붙어있었다. 칠이 벗겨진 나무 문짝과 대충 손으로 써붙인 종이 때문인지 오래된 학교의 교실 문처럼 보였다. 문 앞에 선 페니는 긴장감을 감추기 위해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과연 이곳이 달러구트의 사무실이 맞는지 긴가민가한 상태로 이미 열려있는 문을 예의상 똑똑 두드렸다. 어서 들어오게. 힘있게 울려 퍼지는 목소리가 사무실 안쪽에서 들려왔다. 목소리가 낯익었다. 방송 인터뷰나 라디오에서 가끔 들었던 목소리. 안에 있는 사람은 분명 달러구트였다. 실례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밖에서 본 것보다 더 좁았다. 달러구트는 기다란 책상 뒤에서 오래된 프린터를 잡고 씨름하고 있었다. 나, 어서 오게. 미안하지만 잠깐만 기다려주겠나? 인쇄만 하려고 하면 용지가 자꾸 걸려서 말이지. 그는 정갈한 셔츠 차림이었고 텔레비전이나 잡지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키가 크고 말라 보였다. 자연스럽게 헝클어진 반곱슬 머리에는 흰머리가 반쯤 섞여 있었다. 달러구트는 페니의 지원 서류로 보이는 종이를 프린터에서 억지로 잡아 뺐다. 다 구겨지고 심지어 끝부분은 찢어져서 프린터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게 분명했지만 달러구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제야 해결됐군. 페니가 가까이 다가오자 그는 주름지고 마른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잔뜩 긴장한 페니가 손바닥에 땀을 대충 옷에 쓱쓱 닦고 달러구트의 손을 맞잡았다. 안녕하세요, 달러구트님. 저는 페니라고 합니다. 아, 반갑네, 페니양.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었다네. 허름한 창고 같은 사무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구트의 외관에서는 기품이 흘러 넘쳤다. 가까이에서 본 그의 흑갈색 눈동자는 나이가 무색하리만치 소년처럼 반짝였다. 페니는 눈을 너무 빤히 본 것 같아 급히 눈길을 돌렸다. 사무실 안에는 상자들이 가득했다. 전부 꿈 상자들인 것 같았다. 그 중에는 그곳에 아주 오래 있었던 습기를 먹어 눅눅해 보이는 것도 있었고 얼마 되지 않은 듯 포장지 광택이 여전히 번쩍이는 것도 있었다. 페니의 시선을 다시 자신에게로 집중시키려는 듯 달러구트가 철제 의자를 소리내 끌어당겨 앉았다. 아, 자네도 거기 앉게. 달러구트가 페니 쪽에 있는 의자를 가리켰다. 편히 앉도록 해. 그리고 이건 내가 좋아하는 쿠키인데 하나 들게.
달러구트가 견과류가 잘게 박힌 먹음직스러운 쿠키를 건넸다. 감사합니다. 쿠키를 한입 베어 물자 어깨의 긴장이 풀리고 주변 공기가 적당히 서늘해졌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낯선 사무실이 아주 익숙한 공간처럼 느껴졌다. 단골 카페에서 진정 시럽을 추가한 커피를 마셨을 때의 기분과 비슷했지만 훨씬 효과가 좋았다. 달러구트가 건넨 쿠키에는 분명 특별한 힘이 있는 것 같았다. 자네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네. 달러구트가 말문을 열었다. 이 지원 서류가 아주 인상 깊었거든. 특히 아무리 좋아봐야 꿈은 꿈일 뿐이다 라고 쓴 구절이 압권이더군. 네? 그건요. 페니는 별다른 스펙도 없는 지원 서류를 눈에 띄게 만들기 위해 달러구트를 도발할 만한 구절을 넣었던 것이 지금 와서야 생각났다. 겁도 없이 이런 서류를 제출한 애송이의 얼굴을 보려고 부른 걸까? 별 볼 일 없는 서류가 통과되었을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야 했다. 페니는 재빨리 달러구트의 표정을 살폈다. 하지만 다행히도 달러구트의 표정은 요놈 봐라 하는 표정이 아니었다. 그는 정말로 페니를 흥미로운 듯 쳐다보고 있었다. 인상 깊게 보셨다니 기뻐요. 페니가 그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 달러구트는 잠시 질문을 고민하는 듯 고개를 들고 왼쪽 천장을 응시했다. 페니는 침을 꼴깍 삼켰다. 페니 양이 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생각을 자유롭게 듣고 싶군. 달러구트가 대답하기 까다로운 질문을 던졌다. 페니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면접 대비 책자에 쓰여있던 모범 답안을 기억해내려고 애썼다. 그러니까 꿈이란 현실에서 체험하지 못한 것들을 체험하고 꿈은 불가능한 일의 대체제로서. 대답을 이어가던 페니는 달러구트의 얼굴에 떠오른 실망한 기색을 놓치지 않았다. 앞선 지원자들이 그녀와 똑같은 대답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지원 서류를 작성한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 같군. 달러구트는 페니를 보지도 않고 서류만 매만졌다. 페니는 방금 그 대답으로 탈락의 그림자가 머리 위에 드리워졌음을 직감했다. 어떻게든 분위기를 바꿔야만 했다. 하지만 현실에서 겪지 못한 일들을 체험한다고 하더라도 꿈은 절대 현실이 될 수 없어요. 페니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다만 남들과 다르게 대답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달러구트가 그것을 원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만약 서류를 통과한 것이 달러구트가 말한 꿈은 꿈일 뿐이다라는 당돌한 한 구절 때문이라면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저는 아무리 좋은 꿈을 꾼들 깨어나면 그뿐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이유에서인가? 그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다. 페니는 당황했다. 즉흥적으로 내놓은 대답에 그럴싸한 이유가 있을 리 없었다. 그녀는 실례라는 걸 알면서도 쿠키의 힘이라도 빌리기 위해 남은 쿠키를 입에 밀어넣고 재빨리 씹어 삼켰다. 특별한 뜻은 없어요. 손님들은 꿈을 꾸고 나면 대부분 잊어버린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꿈은 꿈일 뿐이고 깨어나면 그뿐이라고 말씀드린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 방해가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과하지 않는 점이 좋아요. 페니는 마른 침을 삼켰다. 정막이 길어지는 것이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대로 대답하긴 했지만 이 대답으로 면접의 맥이 뚝 끊겼음을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었다.
그렇군. 꿈에 대한 생각은 그게 전부인가? 달러구트가 심드렁하게 물었다. 페니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준비한 말이나 다 해버리기로 마음먹었다. 이 사무실을 나가면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사실 면접에 오기 전에 시간의 신과 세 제자 이야기를 여러 번 읽었어요. 이야기 속에서 세 번째 제자는 잠든 시간을 다스리겠다고 나섰죠. 다른 제자들은 전혀 관심 없던 그 시간 말이에요. 달러구트의 표정을 보아하니 아쌈의 권유대로 시간의 신과 세 제자 이야기를 읽고 온 것은 탁월한 선택임이 틀림없었다. 그는 다시 처음의 흥미로운 시선으로 페니를 보고 있었다. 저는 세 번째 제자의 선택이 잘 이해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제자가 다스리기로 한 미래에는 무슨 일이든 생길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었죠. 게다가 두 번째 제자가 다스리기로 한 과거에는 지금까지 겪어온 귀중한 경험들이 있고요. 미래에 대한 희망과 과거로부터의 배움. 이 두 가지는 현재를 살아가는 데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에요. 달러구트가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끄덕였다. 페니는 멈추지 않고 말했다. 하지만 잠든 시간은 어떤가요? 잠들어 있는 동안에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죠. 그저 가만히 누워 시간을 보낼 뿐이에요. 말이 좋아 휴식이지 실제로는 인생의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인생을 통틀어 몇십 년을 누워 지내는 셈이니까요. 하지만 말이죠. 시간의 신은 가장 총애하던 세 번째 제자에게 잠든 시간을 맡겼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는 동안 꿈을 꾸게 하라고 했죠. 왜 그랬을까요? 페니는 질문하는 척하면서 잠깐 뜸을 들이고 생각할 시간을 벌었다. 저는 꿈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이 질문을 떠올려요. 사람은 왜 잠을 자고 꿈을 꾸는가? 그건 바로 모든 사람은 불완전하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어리석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제자처럼 앞만 보고 사는 사람이든 두 번째 제자처럼 과거에만 연연하는 사람이든 누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기 쉽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신은 세 번째 제자에게 잠든 시간을 맡겨서 그들을 돕게 한 거예요. 왜? 푹 자는 것만으로도 어제의 근심이 눅녹듯 사라지고 오늘을 살아갈 힘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꿈을 꾸지 않고 푹 자든 여기 이 백화점에서 파는 좋은 꿈을 꾸든 저마다 잠든 시간을 이용해서 어제를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잠든 시간도 더는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게 되죠. 페니는 책에서 본 내용을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대답했다. 그녀는 오늘따라 말이 너무 술술 나와서 스스로도 감탄하고 있었다. 평소에 책을 많이 읽으라는 어른들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었다. 자신감을 얻은 페니는 이쯤에서 그럴싸한 말을 덧붙여 인상적인 지원자가 되고 싶었다. 제가 생각하기에 잠 그리고 꿈은 숨가쁘게 이어지는 직선 같은 삶에 신께서 공들여 그려넣은 쉼표인 것 같아요. 페니는 뿌듯해하며 말을 마쳤다. 달러구트는 읽어내기 어려운 표정을 지었다. 페니는 조금 전에 멘트가 너무 자기적이었던 것 같아 입을 꾹 다물었다. 분위기가 좋을 때 적당히 했어야 했다. 사무실에 적막이 흘렀다. 문 하나를 두고 바깥은 여전히 손님으로 가득한데 달러구트의 사무실은 동떨어진 공간처럼 조용하고 차분했다. 페니는 갑자기 목이 타는 것 같았다. 달러구트는 페니의 서류에 뭔가를 사각사각 끄적였다. 잘 들었네, 페니양. 꿈에 대해 깊이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군. 그는 서류에서 양손을 떼고
얼굴 앞으로 손깍지를 모아 치더니 페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네. 전에도 알다시피 이 거리에는 우리 꿈 백화점 말고도 다른 꿈 상점들이 많이 있지. 다른 곳이 아닌 우리 상점에서 일하고 싶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말해주게. 페니는 높은 급여가 마음에 든다고 말하려다가 그건 초면에 지나친 솔직함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만두었다. 페니는 머릿속으로 말을 골라가며 천천히 대답했다. 자극적인 꿈을 파는 상점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어요. 달러구트님께서도 일간지 꿈보다 해몽의 인터뷰에서 언급하셨죠. 몇몇 꿈 상점들은 충분히 잔 사람도 더 자게 만들고 쾌락만을 쫓아 꿈을 사러 오게 만든다고요. 하지만 달러구트님의 꿈 백화점은 그렇지 않다고 들었어요. 필요한 만큼만 꿈꾸게 하고 늘 중요한 건 현실이라 강조하시죠. 시간의 신이 세 번째 제자에게 바란 것도 딱 그 정도일 거예요. 현실을 침범하지 않는 수준의 적당한 다스림. 그래서 여기에 지원했어요. 달러구트는 그제야 활짝 웃었다. 페니는 그가 웃을 때 10년은 더 젊어 보인다고 생각했다. 그의 흑갈색 눈동자가 새로운 직원을 찬찬히 눈에 담고 있었다. 페니양, 내일부터 출근할 수 있겠나? 물론이죠. 적막하게만 느껴졌던 사무실에 비로소 바깥 손님들의 웅성거리는 소음이 스며들고 있었다. 페니에게 첫 직장이 생기는 순간이었다.